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순삭 한국사 채널 운영자 알고TV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4월 3일 저의 채널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100명이라는 구독자분께서 아껴주시는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인사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와 한층 더 발전된 퀄리티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국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이 승하하면서 12대 임금으로 인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세기간이 9개월에 이를 만큼 굉장히 짧아 8대 임금이었던 예종만큼 이루어놓은 업적은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인종과 명종 제위 시기에는 왕으로서의 업적이나 국가적인 발전에 대한 이야기보다 파평 윤씨 가문을 대표하던 대운과 소윤의 척신정치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권력을 위해 파벌싸움을 하느라 약 80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이후 벌어지게 될 임진왜란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선 인종과 명종대에 걸쳐 일어나게 될 척신정치의 배경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중종의 가계도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형인 연산군이 임금으로 재위하던 시절 진성대군으로 봉해져 있으면서 신수군이라는 사람의 딸인 신씨와 먼저 혼인을 하였는데 이후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신씨의 아버지인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했는데 중종반정이 일어났을 때 연산군 축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면서 신씨도 왕비에 오른 지 7일 만에 반정군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됩니다. 이 때문에 왕으로서 힘이 없던 중종은 신씨가 쫓겨나도 반대를 하지 못했으며 그녀를 보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 신씨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그리워했다고도 하고 신씨도 마찬가지로 중종의 눈에 잘 띄기 위해 자신이 평소 자주 입던 빨간 치마를 펼쳐두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쫓겨난 신씨를 대신하여 중종반정의 우두머리 박원종이 자신의 조카인 윤씨를 중종의 왕비로 맞아들이게끔 만드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장경왕후 윤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자녀가 김한호의 아들과 결혼했던 효혜공주 그리고 중종의 다음 임금인 인종이 됩니다. 그리고 장경왕후 윤씨가 인종을 낳으면서 산후병으로 일찍 죽자 후궁 중에서 왕비로 올릴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다음 왕비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지 자신이 모시는 왕자를 왕으로 올리기 위해 라인 한번 잘 타보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이때 바로 장경왕후 윤씨를 중심으로 인종을 왕으로 밀어주는 대운과 문정왕후 윤씨를 중심으로 훗날 태어나게 될 명종을 왕으로 밀어주는 소윤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전 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운은 윤임, 윤여필이라는 사람들을 일파고 소윤은 윤지임, 윤원영, 윤원로라는 사람들의 일파입니다. 당시 이들은 촌수로 따지면 10촌 이상이라 친척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조선시대는 10촌 이상도 친척이라 간주하였고 일부는 8촌 이외의 친족도 친척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같은 가문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윤 일족이 촌수상으로는 더 높기 때문에 윤씨 집안 중 먼저다 하여 대윤이라고 불렀고 촌수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소윤이 된 것입니다. 당시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서 일찍 죽고 문정왕후도 왕자를 낳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후궁인 경빈 박씨가 자신의 아들인 복성군을 왕세자로 다시 올리기 위해 왕세자였던 인종을 저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쥐를 잡아서 입과 눈 그리고 귀를 불러지져 돼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조각에 세자의 생년월일을 적어 저주하게 되지만 이내 발각되어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배지에서 사사됩니다. 이를 작서의 변이라 하였는데 인종이 즉위하기 이전 왕세자 시절부터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때마침 문정왕후가 아들 경원대군을 낳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13대 임금인 명종입니다. 결국 인종이 천신만고 끝에 임금이 되면서 김한로와 함께 대윤 세력의 권력이 다시 막강해지기 시작했는데 문정왕후는 아직 후사가 없는 인종에 이어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다음 왕세자에 올리기 위해 이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문정왕후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에 올리겠다고 공공연히 드러내게 되자 왕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김한로가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고 여론을 조장하게 되었고 이를 알아챈 문정왕후와 소윤 일당이 인종에게 울며 애원을 하니 인종은 김한로를 처단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인종은 재위 9개월 만인 1545년 갑자기 급사하기에 이르는데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가 올린 오색떡을 먹고서 갑자기 죽었다는 야사의 기록이 있으나
실제 조선왕조실록에는 몸이 병약하고 음식조차 잘 먹지 않았다는 일종의 거식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신쇠약으로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문정왕후의 바람대로 인종은 병상에 누워 죽기 3일 전 후사가 없으니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이복동생인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이 경원대군이 문정왕후의 추대로 다음 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바로 조선의 13대 임금 명종이 됩니다.